안녕하세요. 불만찬 기자들입니다. 드디어 마지막 순서입니다. 아, 힘들었습니다. 네, 네. 지난 시즌 대역전극으로 K리그 1 승격에 성공한 김천 상무입니다. 다른 팀과 달리 뭐 이적은 없지만 그래도 이 입대와 전역이라는 변화가 있기 때문에 올 시즌 어떤 스쿼드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내 나오십니다. 입대생부터 보면 12월 4일에 입대한 6기죠. 김봉수, 모재현, 박수일, 이진용, 정명재, 최기훈, 홍욱헌 선수가 이름을 올렸고요. 아챔과 승강 플레이오프로 연기가 일정 연기가 됐었죠. 그래서 12월 18일에 입대한 김대원, 김동헌, 박승욱, 서민우가 들어왔습니다. 여기에 1월 2일에 입대한 7기죠. 유강현, 김민덕, 조진우, 이상민이 김채원에 합류를 했습니다. 뭐 매달 영입을 하고 있는 셈인데 나간 선수는 12월 12일에 전역한 문경건, 신송훈, 이유연, 임승겸, 김윤성, 김준범, 윤석주, 이지훈, 최병찬, 이준서가 있고요. 아시안게임 금메달로 조영욱이 조기 전역을 했습니다. 여긴 좀 빼놓지 않고 얘기를 해야 드려야 되는 게 일단 김천 같은 경우는 7월에 전역생 변수가 굉장히 크잖아요. 네. 7월에 나가는 5기 선수들 옆에 7월 전역이라고 표기를 했고요. 또 아직 발표가 나지 않았지만 4월 입대생들이 누가 뽑히느냐에 따라서 이 부분도 좀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현재로서는 20명 정도 가세를 한다고 하는데 네. 일단은 현재 스쿼드를 기준으로 포지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질지 네. 아니면 뭐 그대로일지 그 이후에 알게 됩니다. 골키퍼부터 보면요. 정명재, 김동헌 선수가 들어왔고요. 문경건과 신송훈 선수가 나갔습니다. 인천에서 리그 최고 수준의 활약을 펼친 김동헌이 가세하면서 뎁스가 더욱 좋아졌습니다. 네. 기존의 김준홍, 강현무와 함께 치열한 넘버원 경쟁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 김동원이 전체적으로 한 발 앞서 보이긴 하지만 김준홍이 대표팀에서 경험을 쌓았고요. 22세 카드라는 점에서 이점이 있고 지난 시즌 부상으로 고생했던 강현무도 부상만 없다면 K리그 1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만큼 굉장히 경쟁력이 있습니다. 일단 7월 이후에는 김동원 체제가 되겠지만 김준홍, 강현무, 김동원 모두 색깔이 뚜렷한 만큼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쓸 수도 있습니다. 골키퍼는 사실 넘버원 한 명만 있어도 되는데 네. 좋은 선수가 너무 많아요. 정명재는 22세 카드인데다가 신체 조건이 좋기 때문에 7월 이후부터는 김동원 선수 백업으로 활약할 전망입니다. 센터백 보겠습니다. 홍욱현 선수, 조진우, 이상민, 김민덕 선수가 들어왔고요. 임승경 선수가 나갔습니다. 저 이상민 선수는 저희 성남 이상민입니다. 네, 네. 저희 이제 현재 자원으로 있는 이상민 선수는 서울 자원 이상민이죠. 지난 시즌 사실 가장 큰 고민이었는 게 뎁스가 너무 얇았었어요. 근데 여기 이제 김민덕, 조진우, 이상민, 홍욱현 선수가 가세하면서 한숨을 돌리게 됐는데요. 김재우, 김민덕 아주 스피드 좋은 선수죠. 조진우 높이 좋죠. 성남 이상민 선수는 빌드업 능하고 그러니까 몇몇 나쁘지 않은데 일단은 고민이라고 하면 병장 이상민 선수 그러니까 서울 이상민 선수를 제외하고는 커맨더형 선수가 없다는 게 좀 고민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수비 센스가 좋은 박승욱이 이 풀백 대신 센터백으로 더 많은 시간을 보낼 가능성도 있다는 것. 시즌 초에는 센터백 숫자가 많기 때문에 또 쓰리백도 가능하고 또 몇몇 보면 또 쓰리백에 어울린 선수들이 좀 많아요. 일단 정종용 감독이 기존의 이상민, 김재우 라인으로 초반을 보내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괜찮지만 확실한 에이스는 또 보이지 않는 그래서 정종용 감독의 고민이 될 수도 있는 포지션입니다. 그래서 눈 뽑을 때 센터백부터 본다고 그런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풀백 보겠습니다. 박수일, 박승욱, 조현택 선수가 들어왔고요. 이유연과 김윤성이 제대를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김천 최고의 포지션이 아닐까 싶습니다. 너무 좋아. 귀하디 귀하니 풀백을 그것도 리그 최정상급으로 보유한 팀이 김천입니다. 풀백에 관한해서는 양과지라서 전북과 울산에 대항할 수 있는 유일한 어떻게 보면 또 그 이상이 될 수도 있는 팀이 김천인데요. 윤종규, 박민규, 김태현만으로도 대단한데 여기에 박수일, 박승욱, 조현택까지 가세를 했습니다. 윤종규, 박수일처럼 공격에 능한 선수도 있고요. 박민규, 박승욱처럼 수비에 능한 선수들도 있어요. 또 쓰리백에 능한 조현택 선수도 있고 그러니까 쓰림새가 상당히 커요. 김태현 선수도 뭐 다양하게 뛸 수 있는 선수고 정종용 감독 입장에서는 상대에 맞춰서 다양하게 운영이 가능하고요. 윤종규, 박민규, 김태현이 전역을 하더라도 박수일, 박승욱이 좌우를 다 소화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숫자적인 부분에 대한 핸디캡도 크게 줄일 수 있어서 가장 든든한 포지션이 아닐까 싶습니다. 중앙 미드필더 어떤지 보겠습니다. 김봉수, 이진용, 서민우 선수가 들어왔고요. 좋은데요. 김준범, 윤석주 선수가 나갔습니다. 풀백 못지않게 좋은 점이 많습니다. 왜 이래? 리그 전체의 수비형 미드필더가 사실 기근이거든요. 김천은 전혀 문제가 없는 네. 게 김동현, 원두재, 구본철에다가 여기 젊은 재능이죠. 김봉수, 이진용, 서민우까지 가세를 했습니다. 대부분이 많이 뛰고
수비력도 좋고 아... 또 패싱력까지 갖춘 선수들이라는 점에서 누가 들어가도 제 몫을 해줄 수 있습니다. 여기에 또 김진규, 홍옥현, 이상민까지 이 자리가 가능한 선수들이기 때문에 숫자적으로도 충분합니다. 다만 7월부터 주력으로 뛰어야 하는 김봉수, 이진용이 공격적으로는 뭐 경기를 풀어나가는데 능한 선수는 아니라는 점에서 밑에 우수라겠지만 이 중앙 공격형 자원이 많지 않은 김천이거든요. 공격으로 전개하는 과정 모든 부분이 조금 고민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이건 진짜 고민의 고민인 거지. 김천의 중앙은 뭐 양과지라서 뭐 굉장히 좋은 수준이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아, 풀백 미드필더 정말 좋습니다. 공격형 미드필더 보면요, 모재현 선수, 최기훈, 김대원이 들어갔고요, 이지훈, 이준석, 최병찬 선수가 나갔습니다. 이 역시 윙자원을 포함해서 모두 공미에 넣었는데요. 네. 김대원의 가세가 확실히 좀 커 보입니다. 12월에 전역한 이지훈, 이준석, 최병찬이 윙어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팀의 좀 약점이었는데 김대원이 가세하면서 이 고민에 대한 고민이 씻겼습니다. 김대원이 지난 시즌 좀 아쉽긴 했지만 리그 최고 수준의 윙어 아니겠습니까? 때에 따라서 공미를 볼 수 있는 킥 능력까지 갖고 지고 있는 선수고요. 정종용 감독이 이 연령대 대표팀 감독 시절에 이러한 유형의 선수를 상당히 잘 써먹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모재현, 최기훈 역시 측면에서 뛸 수 있는 자원들이고요. 때에 따라서 박수일과 조현택의 윙자리도 올라올 수가 있습니다. 기존에 이 김진규, 김현우, 강현목이 중앙에서 뛰는 선수들이라 이 선수들과 아마 좋은 시너지를 내지 않을까 생각 들고요. 문제는 7월 이후에 또 중앙 공이 자원들이 없어요. 4월 입대 가능성이 높은 선수들 중에 또 뭐 이동경 뭐 이런 선수들이 있긴 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진 않겠지만 일단은 7월까지는 여러 가지 좀 얘기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스트라이커 보겠습니다. 유강현 선수가 들어왔고요. 조용욱 선수가 나갔습니다. 일단 스코어로 유형이 한 명 들어왔습니다. 이영준, 이중민, 정치인이 각자 색깔이 다른 선수들이라 네.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될 수 있긴 하지만 결정력은 조금 아쉬운 선수들이거든요. 2부에서 득점왕까지 차지했던 유강현의 가세로 전방에 무게감이 더해졌는데, 다만 유강현 선수는 대전에서 이 지독한 불운이 겹치면서 골 가뭄에 시달렸는데 그게 실력인지 1부에서 안 통하는 선수인지 뭐 아무튼 변수가 될 수 있긴 한데, 미완의 스트라이커들이 상무에서 터진 전례가 상당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유강현 선수에게도 기대를 거는 이들이 많습니다. 일단 대표급 자원들이 없기 때문에 탑 포지션에 비해서는 확실히 좀 무게감이 떨어지긴 하지만 뭐 원톱이라든지 투톱이라든지 다양한 옵션이 가능한 구성, 또 다들 등치들이 좋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장점도 좀 보이긴 합니다. 네, 22세 자원 보겠습니다. 김준홍 선수, 이영준, 최기훈, 홍욱헌, 정명재가 22세로 뛸 수 있습니다. 김준홍, 이영준이라는 주전급 자원들을 보유한 만큼 김천 22세 자원이 큰 장점입니다. 김준홍이 한번 말할 것도 없고요. 이영준도 많이 성장을 했거든요. 문제는 두 선수가 전역한 후입니다. 그럴 경우에 최기훈, 홍욱헌, 정명재 이 선수들은 김준홍, 이영준에 비해서는 약해 보이거든요. 최기훈이 한 발 앞서 보이는 가운데 정종윤 감독이 일단 젊은 선수들의 육성을 시키는데 일각에는 있잖아요. 그쵸, 네. 그 부분에 좀 기대를 걸어야 될 것 같고요. 홍콘이나 정명재 선수는 잠재력은 있는 선수들이라는 평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큰 약점은 좀 보이지 않는다. 일찌감치 김천을 강등 후보로 꼽는 분들이 많기는 한데 스쿼드만 놓고 보면 절대 그런 스쿼드는 또 아니다. 공격 쪽이 상대적으로 무게감이 떨어지긴 하지만 뒤쪽이 워낙 좋기 때문에 쉽게 지지 않는 축구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김천은 7월 전역생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하느냐, 이 공백을 메워줄 4월 입대생이 누가 되는 것이냐가 결국 중요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언제나 그랬듯이 100% 전력인 초반에 얼마나 승점을 쌓을 수 있느냐가 성적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김천을 끝으로 12팀 모두 마무리했습니다. 이제 진짜 개막입니다. 뭐 열흘도 안 남은 것 같은데요. 저희는 개막 특집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올 시즌도 볼만찬 좀 많이 기대해 주시고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